그러니까요, 저왜 이렇게 비일비재죠? 저 기사 떴어요? 뭐야? 아, 안녕하세요. 나도 87인데 요즘 그래. 그래요? 꺾이는 시즌인가? 안 되는데. 우와. 이게 무슨 신발이야? 이거? 운동화, 나이키. 예쁘지? 되게 특이하다. 예쁘다. 잘 어울려. 운동화 넣으셨습니까? 아니요. 저 골골대다 왔죠. 아직도? 나 그래서 내일 정기검진 받으러 가봐. 예약했어. 나 진짜 어딘가 아픈 것 같아. 그러네. 피부가 좀... 피부도 그렇고 요 근래 좀 심각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괜찮아. 나 눈 마시지 말라고 했거든. 내일 검진이야? 응. 몇 시? 아침에. 몇 시? 9시. 마시지 마. 아니야, 9시까지는 괜찮댔어. 어? 밤 9시까지? 네, 저녁 9시까지. 내시경이에요. 저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 위랑 장이랑. 이것도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뭐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토하는 약. 밤에. 토하는 약. 그 토하는 나 4리터 먹었는데 진짜 토했어. 결국은 먹다가 아 뭐야. 으악! 하고 토해가지고 맛있는 게 아니었어? 다 못 먹었죠. 다 먹고 그거는 그냥 물을 먹어도 토해. 말도 안 돼. 4리터를 어떻게 먹어. 포카리 맛이에요? 포카리 맛이 아니라 포카리에다가 소금 탄 맛. 아니 약간 100kg 넘는 4리터래. 100kg 안 넘었었는데. 레몬 같은 맛. 레몬 좋아하네. 페인트는 다른 거 뭔지 알아요. 그거는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확인할 때 저 그거 먹어봤죠, 페인트. 위조영술? 네, 조영제로 마셔봤어요. 그거 더블 편해. 위조영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잠깐 누우면 옆으로 구르세요. 우르 구르세요. 하세요. 옆으로 구르세요. 잠깐 쉬려고 그러면 계속 굴려. 그 마시는 게 너무... 위조영술 딱 한 번 해보고 안 해. 나도. 수면 내시경만큼 합법적인 꿀잠이 없거든. 진짜? 그래서 저 내일 해요. 수면으로 하는 거지? 수면으로. 뭔 소리 하나 보자, 이제. 의사들이 남이춘 그러면서 가스 발포제 먹고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탄산 하나 주고 페인트 같은 거 하나 주고 한 컵씩 절대 삼키지 아니 절대 뱉으시면 안 되고 한 번에 삼키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막 환자가 원하면 요즘 뭐 내시경 할 때 녹화해주나? 아니 왜? 왜냐면 이렇게 신뢰를 못하는 환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 나 그게 좀 걱정돼. 헛소리 할 것 같아서. 수면 내시경을 하면 자는 게 아니라면서 약간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라. 자는 거 아니야? 나는 꿀잠 잔 느낌인데. 오빠 감기 걸렸네? 아니. 꼬맹맹이 소리 나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코가 좀 막혔어. 그럼 자는 게 아니야? 완전히 잠 안 든다고요? 비몽사몽이야. 비몽사몽. 헐! 아니 근데 나는 잔 느낌이야. 근데 이제 막 헛소리 하지. 몽유병처럼. 큰일났다. 노래 부르면 어떡해? 응? 치료받고 막 검사받고 있는 주춘. 주춘 막 이런 거 아니야? 대디나이 어때서 주춘. 기억은 없다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 기억하지. 보고 있죠. 목이 아프구나. 목을 긁고 가니까 그 내시경이. 근데 뭐. 근데 수면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
이제는 내 몸에 뭐가 이렇게 뚫고 들어온 느낌이 못 견디겠어. 항상 발광하거든. 비수면으로 하면. 난 그냥 자고 싶더라고. 진짜 전 병원 진짜 안 가기로 유명한데 안 될 것 같더라고. 진짜. 아 이것은 무언가 정말 큰 문제가 있다. 아 진짜 한 거의 10년 전에 방송에 그게 소개됐는데 요만한 캡슐을 하나 먹으면 로봇 캡슐 걔가 이제 쭉 들어가면서 검사를 다 하고 그러니까 내시경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그리고 아무 느낌 없이 쭉 들어갔다가 이제 뒤로 나오니까 대장 내시경까지 한 효과인 거지. 나노로봇 같은 건가? 그렇지 로봇이지. 그래가지고 심지어 안 좋은 위치가 있으면 걔가 조직까지 약간 띄어 조직 검사를 위해서 그게 활성화돼야 여성들은 대장 내시경하고 그럴 때 되게 부끄러워할 것 같아. 왜? 의사 선생님인데 뭐. 응? 몰라요. 그래도 신경 쓰일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좀 먹는 캡슐 이런 거 하면은 남자 선생님이 해주시나? 보통 남자 선생님 아닌가? 기억이 안 나. 언니 그거 저번에 그 샀던 그 컵이에요? 응. 너무 예쁘다. 나도 저도 부끄러워요. 너 안 샀어? 뭐 안 샀어. 저만 샀나? 어, 진짜 예쁘네? 저도 10년 전에 한번 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대장 내시경. 오빠? 오빠? 응. 뭐야? 안녕하세요. 어, 감기 걸리셨나? 가운이 그 뒤에 이렇게 뚜껑 있는 가운이잖아. 아 이렇게 뿅 하면 이렇게 뿅 나타나요? 뚫려 있어. 이렇게 들면 열려. 아 진짜? 어 귀엽다. 그거 같네. 짱구. 나 중계하는 거 아니야? 아! 어 그럼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들어갔어요. 연마 연마. 근데 이제 한때가 돼서 10년이 지나가지고. 10년이면 해야겠다, 오빠. 내가 하도 고기를 많이 먹고 살아서 SBS 들어오자마자 1년 차에 대장 내시경을 했어. 저 다들 주변에서 넌 뭐 20대 이내가 왜 하냐고 그래가지고 아 저는 남들 한 50년 먹을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건강해 보인대, 오빠. 오빠? 오빠 건강해 보이는데 안 해도 되는데. 어, 그래서 했는데 중간에 한번 깼던 기억이 있어. 잠깐 이렇게 깼어. 그러니까 그 그냥 뒤에다 꿈 아니야? 뒤에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아 하고 이렇게 잠깐 깼다가 다시 이렇게 어 자다가 잠깐 깼어 분명히. 그게 아직도 기억. 어 어떡하지? 아 근데 한번 해야 된다고 해서 아니 기억이 없어 거의 그냥. 그래서 아, 의사 선생님 그러더 되게. 뭐 일찍 검사를 하신 것 같다고 하면서 깨끗하니까 한 10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랬거든.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어. 근데 수면 그 위내시경을 할 때는 그냥 와 꿀잠 잤나 이랬는데 대장내시경은 전날 그 악몽이 마시는 거가. 그거 오늘 해야 되는데 난 그냥 탄산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 진짜? 한번 먹을 때는 거뜬히 먹을 수 있는데 계속 먹으면 아. 오 지옥이래요. 맛없대. 그러니까 먹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시경을 받는 거는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수면이니까 뭐 헛소리 하더라도 그러다가 소금을 많이 탄 설렁탕처럼 탄 그런 느? 그게 그럼 위내시경 비수면 못 하겠던데요? 가겠습니다. 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2, 1, 4 윤호의 1침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뭘. 대충 시작 윤호의 일침 윤호의 일침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볼게요. 안녕하세요. 10월 16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동방신기의 주문이었습니다. 오늘 10시 알리는 헤드라인은 유노유노가 사람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라고 한 말이 화제여서 정해봤습니다. 유노유노다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뭐든 열정적으로 하는 유노유노 자체로 열정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야? 열정이지? 이것도 신조어인 줄 알았어. 네. 뭐든부터. 뭐든 열정적으로 하는 유노유노 자체로 열정이 넘친다는 신조어가 된 건데요. 지치고 힘들 때 나는 유노유노다 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 힘이 솟는다고 하니까 축 처져 있지 말고 외쳐보세요. 나는 유노유노다. 네. 나는 배성재다. 이런 신조어는 네. 안 생기겠죠? 자, 오늘은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우리 주변 불편 유발자들을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같이 짜증내고 편들어줄 생활연기의 달인 칸태진, 윤태진 씨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코너 전에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 코너가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말 걸어주세요.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시간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리죠. 저녁은 먹었지? 건을 드리고 있으니까 흰죽. 왜 죽을 먹었는데? 흰 간 안 한 흰 죽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 그래야 되나? 점심에 그거 대장 내시경은 흰 죽을 먹어야 돼? 아니면 위내시경? 간 아예 안 돼 있는 거. 몰라 그냥 거기 써 있었어. 시키는 그래. 대로 했어. 7시 이전까지 흰죽. 난 다음날 건강검진은 항상 6시까지는 먹었는데.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쌍용자동차, 웹젠, 피자 알볼로, 셀로닉스,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파리바게뜨, ABL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마세라티,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어? 그런 난내 없었는데 난. 심지어 우리 윤상이는 우리 회식을 남자 아나운서들 회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다음날이 건강검진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필 그래가지고 아 그럼 너는 먹지 마라 했더니 어디서 뭘 막 검색하더니 9시 반까지 먹어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9시 반까지 미친듯이 먹은 거야. 9시 29분까지 조절해야 되는데 어. 그러고선 제검 나왔어. 그래.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은우님 현역 고3입니다. 매일 밤 배텐 듣고 웃으면서 잠듭니다. 맨날 듣기만 했는데 글 올리니 신기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와, 한 달 남으셨는데 아무튼 불현듯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배텐 들으면 ASMR처럼 여러분을 잠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길 바라고요. 잠깐 웃을 수 있고 리프레시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채팅창에 악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신경쓰지 마시고 배정진님 지난주 목요일 배디 본방사수 전화연결 때 전화받은 배씨 배정진인데요. 그날 방송 듣고 전남친한테 해서 연락 왔어요. 하하하. 어? 전남친도 역시 배튼을 여전히 듣고 계셨군요. 어떻게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하하하 다음에 보통 그 남자 베텐너들이 하하하 점점점 보내면 그거야 뭐 결말이 뻔하다고 생각할 텐데
아, 여성 베텐러가 이렇게 하하하 점점점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헤어졌는데도 전화통화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신다는 거. 역시 베텐러들은 다들 쿨병. 예.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백헌기님, 베텐 때문에 SBS 회원 가입했습니다. 저 비정상이죠. 고릴라가 가입을 해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하도 오래전에 로그인을 해놓고 그냥 아직까지 로그아웃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0147님, 무서운 영화 보고 잠이 안 올 때 팁 있나요? 귀여운 강아지 사진이라 볼까요? 어쩌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진짜 악몽을 확 꿔서 확 중간에 깼는데 다시 자면 그게 꿈이 이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 뇌를 그 악몽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강아지 사진 큰 도움 됩니다. 예, 정말 큰 도움 되고. 남이춘 공포 특집을 보면 아 공포라는 게 진짜 별것도 아닌데 내가 꼬대값 떨었구나 라고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028님 남이춘이 추천했다는 드라마 김신의 편의점을 봤습니다. 저는 꿀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남이춘과 저 같은 인싸들한테만 재밌는 드라마인 듯. 예. 베텐을 듣고 있다는 건 이미 아싸라는 거. 그래요? 저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우리 윤태진 씨가 너무 극찬을 해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저 오히려 요즘에 블랙미러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결혼식장 불... 마이크 이상하네? 머리불... 빨간색 마이크. 아아. 자, 마이크 한번 볼게요. 네. 아아. 요즘 주제가 결혼식장 불편 유발자들이라면서요. 하하, 삑삑삑을 싫어하는구나. 오늘 주제가 결혼식장 불편 유발자들이라면서요. 결혼식 청첩장이 넘쳐나고 축의금 나갈 날이 태반인데 이 주제 너무 불편합니다. 오늘 주제가 결혼식장? 결혼식? 결혼? 너무 불편하네요. 결혼식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우리들이 안 그래도 불편한 주제인 결혼의 성지인 결혼식장 불편 유발자들에 대해 아주 아주 불편하게 불편한 뒷담화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대국민 불편 유발자 판독 프로젝트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결혼식장 부캐 스틸러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네. 부캐를 지금까지 수집한 게 몇 개라 그러셨죠? 3개인가? 아, 3개밖에 안 돼요? 네, 4개인가 3개인가. 내가 샜던 게 6개 정도. 진짜요? 아닌가? 아니에요. 단순한가? 이번 주에 어떻게 주말 결혼식 다녀왔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참 그 부캐 수집할 때 그때 한참 결혼식이 있었고 지금은 또 뜸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부캐를 받고 뭐 몇 달 동안 시집을 안 가면 뭐 어떻다 뭐 이런 정말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네. 신경 안 쓰시죠? 네. 전혀 안 믿습니다. 네. 채팅창에 북핵을 수집하냐고. 북핵. 네. 북핵 아니고요. 북핵. 근데 보통 그 북핵은 그 신부 친구들 중에서 뭐 지인들 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맞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바통 터치한 느낌으로 건네주곤 하는데 네. 윤태진 씨는 왜? 근데 제 친구들이랑 지인들은 그냥 제일 친한 친구 주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부담을 떠넘기거나 혹은 막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해 할까봐 그냥 제일 예쁘고 착한 친구 주지 않았나. 그렇군요. 아무튼 결혼식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월이 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청첩장들이 들어오고 있고 저한테는 엄청난 그 사회 요청. 맞다. 제가 공식적으로 그 결혼식 사회 은퇴 선언을 네. 세 번이나 했습니다. 번복했다가 다시 했다가 했는데 진짜 월드컵 직전에 완전 은퇴. 예. 아 하셨어요? 예, 완전히 은퇴해서 이제 요즘 들어오는 결혼식들을 적절하게 다 쳐내고 있어요. 아, 예.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줄에 가자라고 하신 분인데. 줄에는 다시 복귀. 예, 안 합니다. 자, 아무튼 그 네. 하지만 유일하게 번복한다면 우리 메인 작가 언니 결혼할 때는 아 정말 네. 해준다. 네. 저는 축가할까요 언니?
어때요? 어, 그래요. 주춘주춘 축하하죠. 어, 뭐. 맞아. 아, 우리 신부 같이 불러서. 신문자 김혜인 작가는 해준다는 남자 연예인들이 줄을 섰어요. 김영철 씨도 있고. 네. 뭐든 역스케도 됩니다. 뭐 다 걸게요. 아. 네. 안 돼. 안 될까요? 저 뒤차게, 아, 맞다, 심대장. 이러고. 대장이 한 명 더 있었죠. 네, 아무튼. 네.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대인 씨는? 어, 아니요. 저는 아직도 딱히, 네. 결혼보다는 일을 더 하고 싶고, 아직까지는 돈을 좀 더 벌고 싶어요. 어, 그렇군요. 뭐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런 가을에 든다. 네. 어, 어? 뭔가 너무나 그, 생각 없는 느낌이. 너무, 너무. 이미 없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없어요. 보통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는 생각 없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데. 근데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러면 되는데, 저는 약간 지금, 좀 제 건강 차리기도 바쁘고, 네,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네. 더 추궁해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뒤로 밀려있어요. 전형적인 매뉴얼식 답변이에요, 이게. 더 일을 더 하고 싶고요. 훈련 잘 돼 있다. 아직 활동에 대한 욕심이 좀 있고요. 네. 제 건강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쵸, 그쵸. ABC 아닙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뭐 남자에 대한 기준, 이런 거 있습니까? 예전에는 막 연애 기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없어요. 자상하고 똑같아요. 네, 다른 여성분들이랑. 저랑은 잘 통하고,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근데 좀 한결같은 사람은 원합니다. 보통 좀 변화하시니까. 네. 그렇군요. 배디는 생각 없어요? 저요? 네. 아, 저는 사실 15살 때부터 결혼이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생각만큼. 네. 채팅창에 우리 파스들 한결같다고. 한결같은. 맞아요, 여러분들. 자상하고 한결같은 분들 많지 않나요? 네. 좋아요. 이렇게 위트 있고, 네. 적절하게 드립도 날려주고, 저를 웃겨주시니까. 그렇군요. 채팅창에 배디도 한결같다고, 한결같이 뚠뚠하다라고 하시네요. 한결같이 불편한 남자라고. 한결같이 불편한 남자는 어때요? 언제 일정해요. 편해져요? 네? 언제 일정한 거예요. 한결같이 불편하고. 죽을 때까지 불편한 거예요? 자, 네. 윤태진 씨 앞으로 1002번 쓰시는 분이 네. 맥주 잘 드시는 윤태진님, 맥주에 잘 어울리는 안주 추천 부탁드립니다. 함께 마시는 기분으로 혼술 잘 할게요. 하고 있습니다. 낮에 드시는지 밤에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낮에는 뭐가 좋죠? 낮에는 아무래도 치즈 잔뜩 올라가 있는 것들이 좋죠. 뭐요? 뭐 피자나 이런 것들. 아, 피맥? 네, 피맥은 낮에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요? 밤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밤으로 가면 이렇게 하는 것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전 진짜 아시겠지만 안주를 안 가립니다, 정말로. 왜 맥주 안주 따로 있고 소주 안주 따로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최근에 주춘주춘한테 제가 그 접대를 하면서 네, 3차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윤태진 씨는 안주에 대해서 의견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거 시켜. 이유는 술만 먹으니까. 술만 먹어요. 맥주만 있으면 되니까. 계속 술만 되니까. 네. 아무거나 네. 감자튀김도 맛있고 네. 새우튀김도 맛있고 그리고 저는 뭐 두부김치에도 맥주 먹고 이러니까. 라면에도 맥주. 채팅창에 통풍춘이라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건강관리하시고. 네. 예. 뭔가 왔나 봐요. 디톡스를 할 때가 됐습니다. 네, 네. 예. 세대창이 우리 아빠 같다고. 있고. 저러니까 아프지?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자,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장에서 불편한 것들입니다. 그 좋은 날, 그 행복한 장소에서 눈살 찌푸리게 했던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사연들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네. 불편했던 사연에는 선물로 쇼핑몰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오늘 글자가 하나씩 비는 것 같아요, 윤태진 씨. 네. 내일 건강검진 하신다는데 힘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저녁 죽만 드셨다고요? 네, 흰 죽만 먹었어요. 예, 지금 뭐 힘드실 텐데 네. 건강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불편 유발자들 문자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김초롱님. 신부나 신랑 친구들 구경하러 간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여기 지금 힘이 너무 없는데? 아니, 이게 지금 앞에 있나? 네. 이거 보면서 하다가. 단어가 네. 지금 하나씩 빠지고, 힘이 없어요, 지금. 아니에요. 자, 해볼게요. 김초롱님, 신부나 신랑 친구들 구경하러 간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하고, 저 사람 애인 있냐고 물어보고, 어떻게든 엮어서 번호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축하해주러 간 자리면,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합시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 나이트도 아닌데. 좀 네. 물 확인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결혼식장에 그 결혼 정년기의 친구들이 많이 오고 네. 직장 동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신랑 측은 뭐 신부 측을 신부 측은 또 신랑 측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시선 교환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거기 또 잘 꾸미고 오시잖아요. 다들. 그래가지고 뭐 필요연이 그래서 있기도 하고요. 네. 자, 아무튼 참고로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늘 까칠한 사연들이 많이 왔습니다. 웃음기가 쫙 빠져있는 불편한 네. 사연들. 예. 다음 소개해 주시죠. 이상기님. 잠깐! 네. 결혼식장에서 번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줘본 적도 없고? 아, 당연하죠. 없습니다. 저는 제 역할에 맞게 딱 하고 빠지는. 역할이 뭐죠? 사회를 보면 사회를 보고 아니면 뭐 축가를 부를 일이 있으면 축가를 부르고 앉아있는다면 앉아있고. 네, 알겠습니다. 없다! 모르쇠를 일관한다고. 진짜 없어요. 네. 근데 후문은 많이 듣습니다. 무슨 후문이요? 네, 그 신부 측에서 아니 다들 너 예쁘다고 막 그런 후문들. 그래요. 신부보다 더 예뻤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내일 수면 내시경 하시는데 지금 드신 거 아니죠? 이미 고마워. 이미 수면 유도제를 드신 것 같아요. 속보 남이춘 받은 건 식권뿐. 식권 챙겨야죠. 네. 제가 알기로는 결혼식장에서 가장 까칠한 사람은 정용국 씨예요. 아오! 결혼식 사회를 지방으로도 많이 다니시고 네. 네, 정말 왕성하게 주말 활동을 하시는데 주례 선생님이랑 싸운 일화들이 그렇게 많아요. 주례 선생님 왜 싸워요? 자존심 대결. 그 기선제압. 아니 기선제압을 왜 합니까? 몰라요. 정용국 씨는 항상 주례 선생님과 투닥투닥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나 리얼하고 아 정말 저런 데서 감정노동, 감정소모를 하고 오나. 왜 주례 선생님이랑 싸우는 건지. 네. 네. 아니 근데 들어보면은 뭐 그럴만한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아, 물론 양쪽 얘기 들어봐야겠지만. 아 가가지고 이제 보통 주례 선생님이 이렇게 정용 씨를 보면 약간 그 뭘 시키는 경우가 많나 봐요. 가서 식권, 내 식권도 좀 받아 그러면. 아 진짜요? 아저씨가 받아오세요. 그런 식으로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구나. 네. 그러면서 주례 선생님이 뭔가 자기한테 약간 까칠하게 굴면은 본인도 사회자의 권한으로 예, 만수삼창을 주례선생님한테 시켰대요. 아, 정말 뜬금없이 하여튼 그 일화들이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래야 용국스님이지라고. 종교 네. 전쟁물. 네. 멘트 불량 싸움 너무나 많고 기싸움. 자. 네. 다음요. 이상기님, 개인적으로 신랑 신부 당사자도 하객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딱히 친하지도 않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와달라고 해서 왕복 6시간 걸려서 시골 성당 갔더니 2초 정도 손인사하고 돌아서더라고요. 왜 갔을까 엄청 후회했습니다. 이건 신랑 신부 당사자들에 대한 예의 네. 지적이네요. 이건 아니죠. 야. 이건 아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엄청 많고 그러면 네. 인사한 다음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바쁘면 워낙 신랑 신부가 그날 제일 바쁘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남기셨다는 거는 나중에 연락도 안 왔다는 거예요. 뭐 와줘서 고맙다 그런가요? 뭐 이렇게 챙기질 않으셨나 맞아요. 봐요. 좀 멀리 오거나 이제 교통비를 많이 쓰고 그러면 교통비뿐만 아니라 하루를 다 날린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신랑 신부가 약간의 이야기 기억하고 있다 고맙다 이런 그렇죠. 게 있었어야 해주세요. 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송민성님. 자,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채팅창에 축의금 셔틀이라고 일침한 분이 있는데 배고파 듣고 2부에 네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듣고 2부에 불편한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일침한 분이 있는데 배고파 듣고 아이고, 이거 근데 약간 남자 목소리로 해야 되는 거지? 남자 목소리로? 그냥 일침한 분이 있는데 이거 약간 진짜 네. 엄청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듣고 막 이렇게 막 에에 막 약간 이런 민성님 자 시간이 그 벌써 다 돼서 채팅창에 축의금 셔틀이라고 일침한 아이고 아 테스트 너무 용궁형 결혼식 조그만 결혼식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 거를 해주러 소개 받아가지고 갔다 온 얘기하면 진짜 웃겨.
주 선생님도 그냥 거기 결혼식에 식장에서 고용한 분 이러면 이제 서로 이제 아예 모르니까 가가지고 주 선생님이 신랑 친구가 이렇게 보면 아신 뭐예요? 아 진짜 그 말투. 아 그 멘탈 너무 부럽다. 아 진짜. 그럼 식권 좀 받아. 아시가 받아와요. 반사회죠. 전투스님 파괴승이래요. 오늘만 산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기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무슨 건달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사회 보러 가면 되게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어이 소리. 아하. 잠깐만. 자, 다시.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코너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알파 아들과 태진 긴 사연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김학수님의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반에서 나대기로 유명한 애가 사회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 녀석 설마 결혼식장에서는 나대지 않겠지 싶었는데 제 버릇 난 못 주더라고요. 자, 주례 선생님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이번 순서는 신랑 신부 퇴장인데요. 그냥 보내드리면 아쉽죠? 그래서 신랑의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아싸 나도 결혼했다 하면서 만세 삼창 해주시죠. 바로 큐! 신랑이 삼창했는데 신부도 받아서 삼창해야죠. 귀엽게 애교를 한껏 섞어서 나도 시집간다 아잉 신부의 만세 삼창 바로 큐. 나도 시집간다 아잉 나도 시집간다 아잉 나도 시집간다 아잉. 자 신랑 신부의 만세 삼창 잘 봤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신랑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테스트 해볼 겸 신부 등에 앉히고 신부를 사랑하는 만큼 팔굽혀펴기 해보겠습니다. 아 큐! 지금요? 여기서요? 아 그럼요. 여기서 하지 어디서요? 바로 큐! 자, 내 신랑이 팔굽히고 있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 다섯밖에 못하다니 너무 약한데. 자 그렇다면 신부가 많이 해야죠. 신부의 무반주 댄스 가봅시다. 바로 큐. 음악 큐. 여기서요? 네. 무반주 댄스. 재밌잖아요. 댄스를 못 추면 시집을 못 가요. 아 미운 신부. 아주 혼자 추기 민망하면 신부는 시아버지와 커플 댄스. 바로 큐. 시아버지 컴온 컴온. 예. 바디 바디 쉐키 바디. 에브바디 쉐터 바디. 렛츠고 바디 컴온 바디. 제주도엔 다근 바디. 호우호. 자 신부와 시아버지 커플 댄스 봤는데. 이대로 퇴장하면 아 너무 아쉽죠. 신랑은 장인어른을 업고 결혼식장 한 바퀴 바로 큐. 자 빨리 돌아요 돌아 큐 큐. 아 이대로 끝내면 또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신부 결혼 이행식 갑시다. 결 혼. 아 아쉬워 아쉬워. 이대로 가면 또 아쉽지 않습니까. 신랑 엉덩이로 사랑의 쓰기 바로 큐. 아 이대로 끝나면 또 너무 아쉽죠. 아 아쉽죠. 아무도 안 아쉽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무리수 이벤트를 계속하면서 보는 사람 민망하게 하는 사회자 때문에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 난 징계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다소화했는데 그래서 빵 터졌어. 우리 작가들이 너무 MSG를 많이 쳤어요. 아 그야말로 MC 포도당 다시 한번 들었었고요. 아, 너무 웃겨. 아, 네. 아, 요즘 이렇게 너무... 사연 본 사람 있나요? 네. 아, 채팅창에 정용욱도 거를 수준이라고. 이걸 원테이크로 갔다니 대단하다고.
질문도 있습니다. 춘우나 공복 맞나요? 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회가 있어요? 네. 개그맨 하시는 분들이 사회 보면 좀 분위기가 약간 이런 비슷하게 가기는 가는데 분위기는 이런데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시키거나 샤워즈랑 커플 댄스, 무반주 댄스 이런 거는 그런 거 진짜 처음 시키죠. 봅니다. 네. 아데바키의 결혼식에서 뭘 행진 전이 사회 보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좀 힘든 시간이에요. 그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사회를 이제는 은퇴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거의 뭘 시키질 않았어요. 보통 신랑 신부나 양가 부모님이 뭘 시키는 거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객들이 좋아하시지. 예.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제가 항상 이렇게 꼬시는 건데 신랑이 노래를 하면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예. 못해도 좋고 잘해도 좋고. 예. 왠지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네. 그렇구나. 예. 그랬고. 아무튼 그 시키는 것 자체가 항상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동 코드로 그냥 꼭 이렇게 호응 시키고 그냥 네. 이렇게 행진 한번 하게 만들고 박수 받게 해주고 이 정도로 가고 이런 거는 진짜 못 시키죠. 저도 사회를 몇 번 봐봤었는데 친구들이 부탁해서 그 전에 진짜 압박이었어요. 뭘 안 시키기도 뭐하고 본 게 있으니까 시킬 것 같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팔굽혀펴게 시키면 하고 또 너무 흔한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끔 이제 친구 중에 진짜 시키지 마. 나 진짜 그거 너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갑자기 또 행진을 시키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두 팔을 벌면서 뭐야? 너무 서운하게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실수에서 뭐 없어? 이건 누구야? 그래가지고 바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신부를 안고 네. 예, 시켰습니다. 밋밋했나 봐요. 네. 뭐야? 이러고 하대한 걸 시켰고 예전에 박지성 선수 결혼식 때는 네. 박지성 선수의 아버님 쪽으로 네. 네, 그 달려가서 히딩크에게 안기듯이 네, 그거를 한번 시켰죠. 근데 차세찌 씨 결혼식 사회도 보셨어요? 근데 그때는 차세찌 씨가 정말 제발 형 제발 시키지 말라고 진짜 제발 시키지 말라고 한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셋찌라고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한차 씨의 표정은 약간 좀 아쉬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선수와 신소연 기사캐스터 결혼식 때도 그 두 분이 시구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네. 시구를 시켰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러네요. 포수니까. 신부가 이제 시구를 하다가 강민호 씨와 또 이제 그 계기가 생겼기 때문에 포수니까 그런 걸 시키고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걸 시키는 게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그러려면 이제 좀 신랑 신부를 잘 알아야 되니까. 네. 거기를 왜 갔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그 시구가 계기가 됐는데 그 시구를 제가 그 롯데자이언츠에 연결을 해줬기 때문에 진짜요? 저한테 고마워합니다. 예. 자 여러분의 불편한 문자를 또 볼까요? 날이 서 있는 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송민성님, 친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는 건 좋지만 예식에 방해될 정도로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진을 해야 하는데 진로를 방해한 분까지 봤네요. 착각 소리도 거슬리고요. 행진을 해야 되는데. 예. 막 눕고 앉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 앞에서. 예전에 그 조영구 씨 결혼식 하실 때 네. 그때가 참 오래됐죠 벌써. 근데 한밤에 TV연애를 같이 할 때라서 저는 그게 식구니까 가서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연예인들, 특히 또 예능인들은 결혼할 때 뭔가 그 돌발 상황 일부러 만들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영자 씨가 그때 그냥 아무나 근처에 있는 아이 한 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 결혼 반대야! 막 소리치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때. 최고다. 설정 자체가 네. 즉석에서 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신랑 입장하는데 이 결혼 반대하면서 따라오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네. 오덕진님, 몇 년 전 제 친구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랑 측에 어떤 묘령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식을 보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저 누구야? 왜 남의 결혼식 가서 울고 있어? 쑥덕쑥덕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설정 아닌가요? 그 남의 결혼식장에서 너무 슬프게 울지 말자고. 영자 누나 또 안 되라고 하신 분이고. 아니 뭐 이렇게 감독 누나일 수도 있고. 근데 저 남의 결혼식 보면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게 결혼하는 거 보면. 결혼식 분위기가 은근히 처음부터 뭔가 그
분위기 첫 단추가 잘 깨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신랑과 신부의 정말 친한 친구들까지도 그 감동적 분위기가 오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전염이 돼서. 근데 네. 결혼식이 감동적인가요?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행복해지려 결혼하는 건데 내가 울면 되게 민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염이라 그래요. 전염입니다. 감정이 오염된 게 아니라 아, 전염. 죄송합니다. 단어 선택이 이상하네요. 오늘. 네. 근데 과잉 몰입하는 경우도 있고 채팅창에 아, 저보고 늙어서 그래라고. 네. 아, 식장 조명이 세서 그래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홍순찬님. 자신이 낸 축의금의 본전을 뽑아야겠다고 식장도 안 들리고 바로 식당으로 직행해서는 잔칫집 온 듯 마시고 먹는 것만 즐기는 사람 너무 불편하죠. 싸가시는 분도 있어요. 싸간다고요? 네. 봉투 이렇게 일회용 봉투 가져오셔가지고 확 담으시는 분. 전 음식을 싸간다고요? 응. 전 많이 봤어요. 너무 너무한데요? 떡 이런 거 막 챙겨가시고. 어 그래요? 그러네. 좀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꽃은 일부러 나눠주는 경우들이 많죠. 꽃은 가져가야지 잘 산다고 하면서 가져가시죠. 아예 뭐 꽃을 포장하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결혼식장 끝나고 뽑아서 들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줘서 좋더라고요. 나올 때 이렇게 꽃다발 들고 나오는 하객분들. 네. 네. 황성재님. 전 여친, 전 남친 결혼식장 가서 깽판 치는 사람 불편합니다. 찌질해 보이니까 진짜 가지 마세요. 결혼식장 가서 깽판 어떻게 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 이런 신분이 진짜 있다고요? 이건 막장 드라마급 아닙니까? 약간 지어서 보내신 것 같은데? 성재님 물어보신 분은 뭘까요? 황성재님이시네요. 성재인 합니다. 성재니라고. 근데 전 남친, 전 여친 결혼식장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와우! 진짜요? 네네. 아, 왜냐면 저는 이미 사귀기 전에 친구였었기 때문에 사귀다가 헤어진 다음에도 어쨌든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축하를 해주러 갔었습니다. 성재 맞네라고 사람들이. 네. 필요한 때 근데 술에 많이 취하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는데 팀장의 범인이 여기 있네라고. 아니고요. 김은진님, 제 결혼식 날 와서 곧 있을 자기 결혼식 청첩장 돌린 친구 있었어요. 제가 축하받아야 하는 날 자기가 미리 축하받고 돌아다니던 친구. 정말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을 만큼 불편했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래서 잘 살고 있니? 그 영어 표현으로 뭐라 해야 돼? 스틸 썬더라 그러나요? 뭐 있든 이렇게 그 주인공이 돼야 할 날에 그거를 살짝 그 훔쳐가는 그렇죠. 청첩장을 돌리거나 아니면 칼치기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오거나 그런 경우에 남 영업장에 와서 영업하는 안 되죠. 이런 분들도 있고 뒤에 나오네요. 네. 최연희님 축하하러 오는 건 너무 좋은데 하얀색 옷 입고 와서 신부를 뻘쭘하게 만드는 건 불편합니다. 흰색 옷을 입고 꼭 사진을 신부 옆에서 찍더라고요. 이거 차라리 신부 옆에서 찍는 건 다행인데 신랑 옆에서 찍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상해요. 네.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죠. 네, 여러분 흰색 옷은 아니 그 결혼식장에 뭐 남자들은 딱히 뭐 어두운 색을 입어라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 흰색 정장은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여성 하객들에게는 좀 어두운 옷을 입는 게 불문율처럼 돼 있나요? 약간 흰색은 딱 신부만 흰 옷을 입어서 확 튀어야 되는 날이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검정색 옷이나 하늘색은요? 하늘색 네. 근데 하늘색이나 약간 뭐 핑크색 아 핑크색 하늘색 아니면 연보라색 이런 거는 주로 누가 입냐면 축가를 부르시는 분들이 제가 축가를 몇 번 불렀는데 검은색 옷을 입고 간다고 했더니 오히려 싫어하더라고요. 축가 부르는 애들은 예쁘게 하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대신에 흰 옷은 피해주되 흰 옷은 안 되고 네, 너무 어두운 옷 입으면 칙칙하니까 네, 파스텔톤 축가가 아니라 그냥 하객인데 핑크 그런 경우는 조금 없죠. 너무 눈에 띈다? 네, 너무 눈에 띄니까 그런 경우 있군요. 네.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백이민족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아부다비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된 거냐고. 아부다비에서는 그럼 어떡하냐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다음요. 이상진님.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결혼식에 참석해서 그 사람의 연애사를 뒷담화하면 퍼뜨리는 사람들. 야, 그때 그 사람 아니네. 또 바뀌었나 봐. 하며 배가 아픈 건지 악감정이 있는 건지 몰라도 불편했네요. 너무한다. 그러니까요. 저는 주로 결혼식에 진짜
진짜 친한 사람이 아니면 네. 거의 이제 사회자로 가지 보통은 결혼식에 잘 안 가요 저는 네. 주말에 중계가 지금 없네요. 이젠 가야 되나? 아무튼 중계 때문에 결혼식을 거의 가지 않았는데 네. 어쩌다가 하객 자리에 앉게 되면 사회자석에 있을 때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하객의 자리에 가니까 해머리? 확실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특히 테이블에 이렇게 뭐 배치되어 있는 테이블 이런 데 가면 서로 불편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공통 주제가 신랑 신부인 거예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옛날에 어쨌네 저랬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슬쩍 나오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오가는구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떤 분도 봤냐면은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 앉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랑 신부가 이렇게 1부 끝나고 돌면서 인사하잖아요. 네. 그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그 신부분이 이제 미리 아기를 가진 상태로 결혼을 하신 거였어요. 네. 그럼 굳이 그거를 그게 뭐 흠도 아니고 뭐 잘못 마음 죽을 죄도 아니지만 굳이 그거를 다들 알지만 그냥 축하해 이 정도로 하는데 거기서 야! 너 애 가졌다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진짜 정말 매너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신부분이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그걸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 사람이 말리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사실이잖아. 약간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 제가. 아 그럴까봐 내가 미리 연애 안 함이라고 하시는 거고. 사탄 이건 좀 이라고까지 이건 진짜 극혐이라고 하신 분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진짜 뭐 월드컵 중계할 때도 떨리지가 않는데 결혼식 사회를 하려 그러면 그렇게 떨려요. 맞아요. 예 이게 왜냐면 이 신랑 신부에게 인생에 딱 한 번인 순간이니까 소중한 부분에 이게 요만한 실수를 해도 큰일 날 것 같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말 실수를 해도 주워 담기가 어려운 날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채팅 창에 역시 스몰 웨딩 해야겠다고 네. 자, 한 번일까?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물론 한 번 아닌 경우도 요즘은 많죠. 송지연님, 결혼식장에 대해서 과하게 불평하는 사람. 아우 여긴 주차장이 멀고 아우 음식 이상하고 뭐가 별로고 아니 뭐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다니까요. 별 생각 없던 저까지 괜히 신경 쓰였네요. 그렇죠. 불평하시는 분 불편어들이 있습니다. 뭐 또 메뉴 나올 때마다 얘기하신 분들 있죠. 여기면은 식장이 식대가 보통 1인당 뭐 한 15만원 책정되어 있을 텐데 스테이크가 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 좀 별로였어요. 단가 매기는 분들 꼭 있습니다. 요 정도 꽂히면은 맞아 맞아. 3천?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산서가 나오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때 배디가 저한테 알려줬던 것 같은데. 뭘요? 시작했어. 아, 제가 뭘 알려줬어요? 네. 제가 물어봤죠. 와, 왜, 저는 결혼식을 잘 안 다니니까, 뭐, 얼굴 빨개지면 네, 본인 얘기한다고? 저인데. 아주 충격적인데. 물어보셔서 제가 알려드린 건 있겠지만. 네. 아, 채팅창에 원가에서 얼마 해 먹었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다고. 아, 근데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몰라가지고 와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제가 계산서를 알려드린 적은 없죠. 그치만 이제 이거 비싼 거다라고 알려줬죠. 네. 예. 그래서 이거 얼만데? 라고 물어봤더니 한 요 정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딱 급을 알려주시면서 오 잠깐 물 한 잔 그래서 되게 아 그렇구나 하고 정보를 잘 얻어갔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자 네. 사회 짬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결혼식장에 안 가야겠네요, 이제. 네. 아, 의그 저속물. 네. 자, 다음요. 꽃이 중요하다고도 저에게 얘기해 주셨다는. 네. 5220님, 결혼식에 오는 커플들 뒤에서 팔짱 끼며 보면서 자기야, 우리도 저렇게 결혼하자 하면서 꽁냥꽁냥. 진짜 불편했어요. 제가 목소리여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요. 이게 꽁냥꽁냥 하는 분들은 근데 앞에 앉아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있죠. 아무튼 모쏠인 분들이 결혼식장 가면 불편합니다. 그냥 솔로인 분들도 좀 가면 불편하고 네. 채팅창에 그건 당신이 솔로이기 때문이라고 그건 당신이 모쏠이기 때문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웃기게 그건 당신이 네. 그건 바로 너. 아, 이런 식으로. 벤제마 짤이 많더라고요. 아, 웃기다.
다음은요? 7465님 결혼식 뷔페 기대하고 갔는데 밥이 맛이 없을 때 전 그게 진짜 제일 불편하고 싫습니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차장이랑 밥 아닌가요?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숨으세요 빨리. 앞에 사연이랑 좀 반대 사연이죠? 네. 그죠? 밥이 맛있어야 된다. 사연의 주인공이 방금 오셨다고. 0847님, 축가 너무 많은 결혼식도 불편해요. 저는 총 6곡이나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남들은 콘서트장 온 줄 알았다, 좋았다 했지만 자리 없어서 서 있었던 저는 다리 아파서 그런지 불편했네요. 아, 언제 끝나지 할 수 있죠. 또 연예인들이 결혼을 많이 하시면 이제 축가를 불러주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여섯 곡이면 와 축가 행복해. 맥시멈은 두 곡이라고 정해주시는 분 있고. 네. 1201님 아무리 패션 테러리스트라도 인간적으로 결혼식까지 트레이닝복 입고 오지 맙시다. 청바지라도 입자고요. 비싼 바지라고 자랑하던데 그래도 체육복은 체육복이잖아. 비싼 비싼 바지. 트레이닝복 입고 오시는 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아, 우리 초니 PD 피셜로. 맞아. PD 결혼식에 선배 PD들이 등산복으로 많이 온다고. 맞아요. 네. 결혼식 끝나고 바로 관악산 행님 PD 선배들이 있어요. 아, 간다고 진짜로. 아니면 진짜 막 편집 끝나고 바로 오셨다 이러면서. 편집 중에 왔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옷이 전부 다 블랙뱅크 이런 경우들 있습니다. 단체로. 네. 3225님, 반말하는 사회자 불편합니다. 마지막 행진 때, 이것까지 끝나면 못 돌려? 후회 안 하겠어? 행진 할 거야? 그럼 행진해 하시는데, 어른들도 계시는데 불편했어요. 아, 이게 참, 그, 취향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신랑 신부 연령대랑 친구들이 빵빵 터지는 그쵸. 사회가 있고, 당연히 어르신들이 오기 때문에 어르신들 취향에 맞는 것도 있고 그렇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용국스님 아니냐고 했는데 용국스님은 이렇게 경박하게 안 합니다. 경박하지 않는데 상스러운 느낌. 네. 그게 용국스님의 특징이죠. 네. 자, 오늘의 사연을 골라보시죠. 선물 받으실 분. 저는 김은지님. 김은지님. 네. 자기 결혼식 청첩당 돌린 친구. 주인공을 이제 강탈하는 분. 저 근데 하나 더 생각났어요. 이사 뭐요? 좀 불편하겠다고 제가 느꼈던 거. 뭐요? 쇼핑몰 모델인 것 같은데 쇼핑몰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결혼식 결혼식장에서요? 네.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본인이 멋있는 의상을 입고 와서? 그렇죠. 그 결혼식장에 입을 법한 옷을 입고 와서 사진을 막 찍으시더라고요. 와. 좀. 그건 좀 많이 그러네요. 네. 공짜 배경 얻는 거죠. 네. 저는 김은지님께. 네. 자, 황성재님이야 되나요? 채팅창에 성재조라고 하면 안 돼요. 제 얘기를 한 건지 황성재님이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객룩 쇼핑몰이라고. 하객룩이면 어두운 색 옷 파나요? 아니면 밝은 색 옷 파나요? 황성재님께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의 선물 커피 이용권을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게 쇼핑몰 모델이라고 딱 느꼈던 거는 갈아입고 오시더라고요. 딱 화장실에 가서 한 두 벌 정도 갈아입고 오시더라고요. 아, 저건 좀 아니다 싶었어. 그러네. 크루징 좀 길게. 아니야, 뚝속에서 결혼 이행식 한번 해보자. 결혼 이행식. 뭐야, 또 결혼 이행식이라고. 있길래 아까 여기. 결혼 이행식? 이거 어차피 소개해야 되네. 아, 그래? 오케이, 갈게요. 그럼 퀴즈 끝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결혼식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를 모집해봤는데 오늘 결혼과는 그렇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 베텐러들이 그래도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결혼식은 많이 가보셨나 봐요. 사연 쏟아졌는데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어떤 불편 유발자들을 소개할까요? 헬스장에서 불편한 사연 모집합니다. 운동하러 간 헬스장에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고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운동하러 와서 꽁냥대는 커플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운동 훈수 두는 아저씨 등등등 헬스장에서 만난 아주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상황들을 경험과 함께 제보해 주세요. 화요일 게시판에 댓글로 받겠습니다. 네. 커플 운동에 대한 불편한 제보들이 많이 쏟아지겠네요. 왜 커플이 와서 꽁냥거리냐. 네. 네,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면 많이 보내시고 결국 비참화되는 거 아닙니까? 아, 채팅창에 몸 좋은 남자들 불편하다고 있는데. 아, 난 안 좋은데 쟤는 왜 좋아 이런 불편해. 불편한 거 그런 것들 보내주시기 바라고 네. 운동을 해? 라고 하신 분도 헬스장을 가? 있습니다. 자,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다음 주도 기대하겠고요. 아, 신음소리 내는 사람 아! 신음소리 진짜 불편해요. 맞아, 이거 네. 큰 무게 많이 들면서 네. 신음 빌런. 아, 근데 저는 그 운동하는 데서 어느 정도의 신음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기유발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운동하던 곳에 정말 너무 그 격정적인 신음소리 내는 분이 있었어요. 네. 정말 그 운동을 할 때 뭔가 그 쇠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를 마지막 하나를 더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몸 진짜 좋은 남자인데 그쵸. 마지막 순간에 너무 그 한 번 할 때 정말 처절한 비명소리를 질러요. 우와! 네. 그래서 막 아우 재현하고 싶지 않아요. 네. 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태인 씨 고생하셨고 네, 끝 인사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소등합니다. 양 꿈꾸세요. 그 절정의 소리. 근데 매번 한 세트 할 때마다 그 절정의 소리가 한 번씩 들리니까. 아, 웃기다. 쫑! 노래를 들어서 그래. 아니, 그분은 몸이 진짜 좋은. 그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한 거. 헬스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 한 세트가 15회라 그러면 14회는 마지막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것에 그치.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동 안 한 지 너무 못했어. 운동해야겠다. 어제 운동했는데 무슨 운동? 조깅과 등산? 오빠 내일 중계야? 파나마전. 아이고. 아고 배고파. 왔다 그분이. 내 신발 안 찍니? 오빠가 주문도 못 보던 건데? 새 신발 같아요. 새 신발은 아니야. 영구에서 산 거야. 반짝거린다.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뻐요, 의자, 이 신발. 해저는 칠지연입니다. 어? 왜? 위원님은 아직 소속이신 거예요? SBS에? 원래 프리셨나? 원래 프리. 아, 그랬구나. 우와. 항공샷? 이렇게 봐.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그거 빨리 했어? 아, 네, 그거 드릴게. 야, 그래서 아까 태길 화장은 뭐 대 뭐 그냥 태길이 있냐? 저 태길. 근데 팀이 답장 안 주시네. 인스턴 이거 맞죠? 라라라라 이게 깔끔하게 간단하죠?
요즘에 정말 아이유 씨 노래 100번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 삐삐. 삐삐? 응. 우리도 틀었는데. 진짜 최고인 것 같아. 홈페이지 배너를 만들고 있겠습니다. 삐삐. 아, 나는 홍진호 오빠가 고정 게스트인지 몰랐어. 아~ 고정 게스트라면 오빠? 맞아요. 나 광고 촬영하는데 오빠 만났거든. 어? 무슨 광고? 말해도 되나? 왜? 아, 아직 오픈하면 안 되면 얘기하지 마. 아직 영상이 안 나온 것 같아. 얘기하지 마. 피파 온라인 기사 나왔던데? 아, 그래요? 인터뷰한 거? 아, 그 게임 그 거기서. 어쨌든 그거 해가지고 간데 나는 고정 게스트인지 모르고 잘 봤다고 마피아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진짜요? 그랬더니 아 너무 모르시네 이러는데 아직 고정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고 막 네 고정이시래요 홍까지 마피아. 어? 본인은 그럼 게스트 한 명만 바뀌는 거예요? 매번? 응. 코너직이니까. 소해도 홍까지 마피아 봤다고 재밌다고 하네요. 마피아는 요즘에 종류가 진짜 많이 나왔더라. 그린 마피아도 있고. 아, 그래? 그래서 그린 마피아는 그거예요. 만약에 다섯 명에서, 아, 만약에 한 명만 안 알려주는 거야. 나비라고 주제가 있으면 나비를 그리는 거지. 오. 마피아 모르게. 한, 그러니까. 어디다가? 이런 종이에다가 마피아를 만약에 셋이잖아요. 그럼 나비예요, 주제가. 그럼 쪽지에 나비에 대한 주제가 나가는 거예요. 한 명만 빼고. 마피아, 내가 마피아 하면 두 눈 나비인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한 줄씩 그려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줄? 네. 아. 한 줄. 그러면 이제 나비를 마피아가 모르게 그려야 되니까 자기만의 생각대로 나비를 그리고 시민은 모르겠는 사람을 골라서 마피아를 골라내는. 이렇게. 내가 제대로 설명한 거 맞아, 오빠? 아니, 그 그리는 과정을 보다 보면은 나만 나비가 아닌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근데 마피 누가요? 시민이요? 응. 그러니까 시민들은 마피아 모르게 나비를 편하게 그려야 그리면서 되고, 마피아는 이게 뭔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그리는 거죠. 나비를 그리는 같이 척 그리는 하면서 거. 나도 시민인 척 하면서. 그런다는 게 되게 재밌어. 시민한테 알려준다고 나비라고? 네. 아 시민한테만. 근데 그리는 속도를 어떻게 맞춰? 아니, 한 획씩만 이렇게. 재밌겠죠? 우리 빨리 MT 가자. 소희가 자기 놓고 가지 말래. 응, 같이 가야지. 아,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한 줄씩 안 그어도 돼요? 제가 본 영상은 한 줄이었어. 유튜브에서 영상 봤어요. 이거 다. 뭐? 뭐요? 안녕. 결혼식장 사회 볼 때 중계를 잠깐 하게 되더라고. 네, 지금 신랑이 걸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니, 보통 결혼식은 이제 분위기와 그 안에 오디오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결혼식장이 있어. 그러니까 좀 오디오가 부족한 결혼식장이 있고 음악이 가득한 결혼식장은 신랑 신부 입장할 때 막 그 막 이런 소리 막 다 나고 그러면 굳이 이제 뭐 신부에게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박수 유도를 굳이 안 하고 그 보는 게 더 예쁘니까 중요한데 이제 신랑 아버 아니 신부 아버지랑 신랑이랑 껴왔는데 보통 거기가 좀 생각보다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볼 때 나도 모르게 중계를 하게 되더라고. 사랑 없죠. 챔스 음악 인영 언니 결혼할 때 챔스 주제가 나왔는데 거의 아 챔스가 아니다. 첫 번째 은퇴 번복했을 때 사회 봤을 때 신랑 입장이 챔스 음악이었어. 축바여가지고 어? 후배 완전 축바여가지고 자기 챔스 음악으로 입장할 거라고. 근데 진짜 괜찮았어. 아니다 피파 주제가 피파 행진곡 빠바바밤 빰빰빠바바밤 신랑 입장할 때? 응. 난 인형 언니 신부 입장할 때 라리가 음악 촤 하면 그 키 큰 언니가 막 다 들어가는 게 너무 멋있다. 또 사회자 입장에서는 그 입장 통로가 짧은 게 떼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다. 끝까지 요정? 끝까지 요정이 누구예요? 아까 끝까지 요정이라는 말 봤어요. 끼끼우? 오지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 생방을 그래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수화인건 아시죠? 아 그렇구나. 끼가우? 네. 꼬꾸끼? 우노스가 온다. 선거철이군. 10시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 베놈 봤니? 별로야. 난 봤지롱. 재밌어? 봤어요? 나 진짜 재밌던데. 근데 사람들이 뭘 약간 그 똑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똑같이 느껴. 근데 나는 너무 재밌었어. 그 명장면이 하나 딱 나와요. 예고편에도 나오나? 그 이렇게 쫙 이렇게 슬라임들이 이렇게 막 쫙 넷이서 이렇게 막 이따 오빠 소화하면 안 돼. 그거 근데 예고편에 나오지 않을까? 그게 제일 명장면이. 노란 나라 밤수사기 같잖아. 네.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끊지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렇네요. 귀여워. 우와. 너무 멋있었다. 안 잠긴. 근데 중간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 캐릭터랑 전후 관계에 대해서. 저 나중에 글을 읽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영화 다 봤다고 예약 취소한대.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했다고. 누구랑 봤어? 저요? 친구랑. 어떤 친구? 친구랑 봤어요. 어떤 친구? 친한 친구랑. 얼마큼 친한지. 준비해 봤습니다. 스무고개로 맞추자. 원래 주님이랑 오빠랑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술 마실 때 배놈 봐요 그랬는데 홍콩에서 애플 아이폰을 사다 준 사람과 동일 인물은 아니다. 아니에요. 다른 남자랍니다. 남자는 남자입니까? 아 그 친구들이랑 갔습니다. 친구들 어, 그냥 친구들이 돼서 갑자기 친구였다가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어려운 분. 제가 그거 몰라갖고 저 사과했어요 그분한테. 죄송하다고. 아 그분은 남자분이고. 네. 홍콩 사과남은 남자 확정. 홍콩 사과남. 베놈 베놈 베놈남. 저도 어렵게 부탁한. 베놈남은 친구들이라 그랬는데. 친구들. 갑자기 둘이. 들이 남자들만이다 아니면 여자도 섞여 있다. 여자도 섞여 있죠 당연히. 남자는 확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저랑 디즈니 영화 그 사람과 영화를 본 게 처음이다 아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제 친구가 디즈니 영화 같이 항상 보러 가는 그 친구가 있어요. 배놈 디즈니 아니에요? 그런 요즘에 마블 디즈니 이런. 그런 요즘 뭐 왜냐면은 MCU랑 DC 뭐 이런 것들 벗어나기 어렵죠. 1년에 한 1년에 한 5편씩 나오니까. 1년에 5편은 본다. 그분들과. 그죠. 디즈니 영화면은. 막 애니메이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영화를 안 봐주니까 같이. 그 먼저 보자고 연락을 했다. 연락이 왔다. 연락이 왔다. 자리는 그 뭐 부티 구간 뭐 이런 거. 아니요. 일반 구간. 여러 시간.
3명이다, 4명이다. 아, 뭐야, 이거 중요해요? 3명에서 봤어요. 3명? 네. 3명에서 봤어요. 3명이면, 아, 남, 여둘, 남 하나니까. 네. 분명히 여자 한 명은 조연. 그죠? 아니, 친구예요, 다. 셋이 친구. 둘이 저희... 사깁니까, 안 사깁니까? 그 나머지 둘. 네, 둘이 안 사깁니다. 네. 제 인스타에도, 네, 네. 많이. 그분이 조연이네요, 여성분이. 너랑 사귀었어요. 저랑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시한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 없다. 네. 아직 없다. 그런데 뭔가 그 시그널 아니, 준다 안 준다? 이거 몇 고개까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시그널 없어요. 진짜 친구라서. 아직 없고. 네. 후남친이래. 아 이럴 때 후남친으로 쓰는 거구나.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나와서 굉장히 재미없다고 그 두 친구들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는데. 그러면? 그 셋이 있을 때 여자 조연이 여자 조연 아니야 여자 조연이 그 얘기치 않은 일로 살짝 빠지거나 화장실 가거나 하면 어색하다 안 하다? 노노노노 전혀 하나도 안 어색하다? 네, 네 전혀 그런 거 아니야 그 친구보다 더 오래 알고 지냈다 그 다른 조연보다 조연이랑 비슷해요 왜냐면은 다른 여자 친구가 자기 친구라고 친하게 지내자고 해서 소개시켜줬으니까 그때 같이 만나서 친해졌으니까 아하 여러분 방어할 게 없어요 정말로. 아 제가 조연이에요. 내가 조연이었던 거야 오빠. 셋이서 서울을 벗어난 적 있다 없다. 없어. 없다. 서울 안에서만 데이트를 했다. 데이트 소름 돋아 할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이. 네. 아니야. 재밌었는데 재미 없다고 엄청 욕하더라고. 내가 조연이래. 결론은 남희준이 조연이다. 남자가 조연인 거 아니야 거의. 남자가 조연이었어. 그럴 수도 있다. 영화표 셔틀. 태짐의 눈치 좀 없다고 질문 있고. 키키.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아이폰 블랙 모드를, 다크 모드를 써봤거든? 그게 뭐야? 응? 아, 다 다크야? 화면이? 오! 힙해. 갤럭시 같다. 약간. 갤럭시 같다고? 응. 뭐야, 그게? 아이폰 다크 모드. 그거 저기밖에 없어? 나는 없어? 응? 나는 없는 다 돼. 거야? 어디로 들어가야 돼? 나도 하고 돼. 싶어. 화면에? 그게 뭐예요? 뭐지? 뭐가 다른 거지? 문자도 이런 식으로. 나도. 이거? 아니, 아니. 어, 깨진 거 봐. 손쉬운 사용. 어, 본인 사진을 해놨어. 응. 이거, 저기, 뭐지? 그거 사진 한꺼번에 보낼 때. 어, 이 사진은 그 사진인데? 맞아. 이태원 사진인데? 맞아. 제일 최근 사진을 해놨어. 손쉬운 사용. 거기 가서 디스플레이 조절. 색상 반전, 스마트 반전. 와우! 와우, 이쁘. 오빠도 사진 있어. 무슨 사진? 와우! 이러면 이... 어, 근데 이모티콘들이 되게... 다 귀신이 됐다. 이거 뭐 여기 있잖아. 미워. 왜 하필 그 사진을 해놓은 거야? 이 사진이 웃기더라고. 왜 나를 웃긴 사진을 해놓은 거지? 여러분 이사 이거 보셨어요?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오빠한테 보냈잖아요. 아, 나 진짜 웃겨 혼자서 미친 듯이 웃다가 이웃이잖아. 오늘 웃는 걸 조심해야겠네. 진짜 너무 웃겼다고요. 이것도 보냈어. 어 이것도 같이 보냈어. 제가 처음엔 이걸 봤는데. 불편하네요. 이게 최고 웃긴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오빠가 두턱일 때가 있었나? 이거 너무 앞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 같아. 아니 전혀 나는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개초에 장사 없습니다. 오빠 살 많이 빠졌어. 뭘 빠져 빠지기? 처음 이때보다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자 여러분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꼭 주요 인물들 와주시기 바라고 잡아있어. 그리고 아까 우리 형이 뭐 보냈는데? 공개 방송 언제 하세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우리 형이 보내줬는데. 궁금해. 추수지랑 합성한 거. 아 진짜 여러분들 실력 대박인 것 같아요. 저 진짜 자기 전에 즐거움이에요. 이게 뭘 대박이에요. 발콜이지 뭐.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아십니까? 아 진짜. 찾아본다고요 제가 막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어? 아 여기 써있네. 콧빨간 배춘기네. 앗! 콧빨간 배춘기님이시다. 아... 배마길에 이거 많이 올라와요? 뭐야 놀러 가야지 구경 가야지 소문난 유튜버 재밌다 공개방송 때 꼭 오세요라고 했더니 그걸 보고 우리 선배들이 공개방송이 언제야? 뭐 이러면서 왜요? 어? 아니 공개방송을 하는 줄 알고 아니 하러 오신대요? 아 오기도 하고 또 막 후배들 데려가라고 그래서 내가 악마의 소굴에 후배들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안 하겠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끼끼유 어차피 견학 때 또 신입들이 놀러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뜨겁게 맞이해 주시고. 너무 예쁘던데. 누구? 둘 다 예쁘던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오겠지? 아, 아직 말이 된 게 아니야? 오겠지. 얼마나 좋겠어. 자 여러분 천안에서 펼쳐지는 내일 축구 많이 봐주시고 축구 끝나자마자 오늘 녹음한 배텐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마전이니까 골이 한 세 골 나오겠지? 내일 골 파티 터졌으면 좋겠네요. 팟빠. 아, 오랜만에 못 봤어. 한 달 만에 중계야. 팟빠. 아, 뭐 사진도 이렇게. 어, 맞아요. 하나, 둘, 셋. 모자 쓰고 온 신부가 어딨어 먹는 거야? 아니야 이거 키트야 키트 먹으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검색이 없어졌어 어 아니면은 하트 이런 것도 돼요 언니? 랄랄랄라 조심해 예뻐 예쁜 신발에 꿀찜 난다 여러분들 오늘 오래 살아계시네요. 많이 들어오셨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그러는데. 오늘 깜짝이 뭐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셀카로. 셀카로? 아 이건 너무 근데 안 돼. 안 돼. 그쵸? 안 돼. 안 돼? 아 이거 나중에 주춤주춤 할 때 이렇게. 오빠 이렇게 해봐봐. 주춤주춤 이렇게 해봐봐. 아니 오빠는 이렇게.
어머, 왼쪽으로. 이렇게 먹을 거면. 뒤쪽으로. 찍지만 아니고. 아니, 안, 대나만 보고 안 찍을 거야. 하나, 둘, 셋. 지친. 보면 안 해. 근데 안 잡혀, 얼굴이 안 잡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안 찍었어. 저야 지친 저 안 오는데. 죄송해요. 잘 찍게. 잘 찍게. 요즘 이런 게 유행이잖아. 뭐야? 흔들면서. 이게 뭐야? 힙한 힙하다고. 진짜? 힙한 사진? 이겁니다. 이런 거.